송도의 한 아파트에 혹파리떼가 출몰했습니다. 주민들은 밤만 되면 출몰하는 혹파리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집은 이것도 걱정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틀 사이에 시커먼 벌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날벌레의 일종인 혹파리 사체입니다.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에서 혹파리가 출몰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도 막 있나요? 네, 있죠. 많이 있죠. 45만 원 주고 방역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응.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덜 나와요. 참다 못해 사비를 들여 방역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뜨겁네. 다 청소하고 나왔어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세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파트 측에서 3차까지 방역을 해준다고 하지만 약재를 반복 사용한 공간에서 생활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제일 문제는 일단은 뭐 건강상 처음에는 이게 약간 혐오스럽고 뭐 이걸 매일 치워야 되고 이런 문제에서 지금은 이게 약간 건강에도 안 좋겠다. 새집주부분이라든지 베이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돈 들여서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방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또 공기 질도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생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송도에서 혹파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주로 붙박이장과 화장대 같은 가구 내부에서 서식하다 성충이 되면 외부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파리가 나온다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일부 세대는 아예 가구를 전부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며 일부 세대의 가구 교체가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교체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